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웹툰을 굉장히 그리고 싶다. 나 웹툰 작가 되고 싶어요. 이거 만화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거 확장해서 보시면 음악 쪽, 소설 쪽, 웹소설 다 통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웹툰 작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거의 창작 관련된, 사실 창작뿐 아니라 스포츠도 다 모든 분야에 관련된 얘기인데, 내가 질문을 처음 한 거지. 콘티를 보고 있는데 어딘가 뭔가 종합적으로 연기가 좀 어색하거나 되게 만화에 익숙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래가지고 내가 웹툰은 많이 보세요 그랬더니 웹툰을 안 본다는 거야.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웹툰을 안 본대. 물론 음악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창작 쪽에 보면 저는 다른 작가 작품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영향받을까 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정말로 웹툰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많이 보면 정말로 늘까, 이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딱 그냥 찍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제가 딱 정리하고 들어갈게요. 웹툰을 많이 보면 늡니다. 그런데 그냥 보면 안 늘어요. 아니면 아주 느리게 늘던가. 웹툰 보고 있어요? 아니요, 안 봐요. 봤었어요? 안 봐요. 봤던 거예요? 아니, 안 봐요. 봤었는데 아니, 안 봐요. 그냥. 자,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가정할게요.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슬프겠지만 가정을 하자는 거지.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주구장창 만나가지고 매일 논다고 가정을 할게요. 자,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?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겠죠. 자, 그럼 이제 갑자기 제가 당신에게, 자, 여러분들 그 익숙한 친구들의 엄지손톱 너비 차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. 누가 제일 넓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까요? 제 친구 A가 제일 넓어요, C가 제일 좁아요, 나올까요? 안 나와요. 왜? 평소에 안 보던 거니까 안 보이죠.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내 엄지손톱의 너비가 마음에 안 든 거야. 아, 내 엄지손톱 왜 이렇게 이상하지? 그때부터 머릿속에 내 엄지손톱의 너비가 이상하다, 내 엄지손톱 모양이 안 이쁘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.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 엄지손톱은 어떻게 생겼는지 몹시 궁금해지겠죠. 이제부터는 친구들하고 다시 만나서 놀면 맨날 보던 친구들이지만 평소엔 보지도 않았던 그 친구들의 엄지손톱을 유심히 보게 되겠죠. 자, 여러분들, 음악을 만들려는 사람은 음악을 많이 듣고 웹툰을 그리려는 사람은 웹툰을 많이 보고 이런 얘기할 때 익숙하고 친숙한 것과 분석은 분명히 다릅니다. 룰루랄라. 독자라면 웹툰이라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. 웹툰 보니까. 그럼 독자도 모두 만화 잘 그리게?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. 작가로서 분석을 하려면 그냥 많이 보는 것은 익숙해지는 길이고요. 분석하듯이 많이 보는, 즉 많이 볼수록 늘려면 타겟이 있어야 돼요. 관찰과 응시는 다릅니다, 여러분. 응시라는 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재밌다 이러고 감상하는 거지. 그렇다면 관찰은 뭘까요? 뭘 볼지 정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 웹툰 스쿨의 급훈이죠, 급훈. 기승전 원고해. 무슨 말입니까? 원고를 일단 해보라는 얘기를 나 항상 하잖아요. 못 그리는 원고라도. 자, 보세요. 한번 원고를 하잖아요?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일단, 첫 컷에서부터, 잠깐만, 진짜. 컷은 어떻게 치는 거지? 첫 컷을 크게 쳐야 되나? 작게 쳐야 되나? 이거부터 궁금해질 수 있죠, 그죠?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. 뭐, 첫 컷을 치는 것부터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어요. 내가 대갈치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? 여러분, 대갈치기는 전문 용어입니다. 우리 웹툰 전문 용어죠. 얼굴만 찍찍찍 나오는 거. 이런 것들이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웹툰을 많이 볼 때 그 웹툰을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보는 웹툰들이 컷 크기, 대갈치기 횟수 이런 걸 보게 됩니다. 나는 아까 전에 원고를 낮에 할 때 컷을 어쩔 때 크게 쓰고 어쩔 때 작게 쓰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되는데 그리고 저녁에 막 정주행을 11시 반이 돼가지고 막 들어갔어요. 보면 이 컷은 첫 컷을 크게 치네. 그 다음 작품을 봤어. 이 컷도 첫 컷을 크게 치네. 보통 웹툰은 첫 컷을 크게 치나? 근데 그 다음 만화 봤더니 첫 컷이 작아. 뭐가 다르지? 왜 작겠지? 결론은 뭡니까? 만화를 일단 많이 보면 늡니까?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늡니다. 하지만 제대로 늘고 빨리 늘고 효율적으로 늘려면 내가 지금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지 이걸 알아야 돼요. 이게 없으면 만화를 많이 본다고 그냥 늘진 않아요. 구도 공부, 연출 공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질문을 하셨거든요.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랑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자면 구도나 연출에 대해서 뭐 총정리를 한번 쭉 해놓은 그런 책이나 작법서 이런 게 있으면 일단 한번 쭉 읽어보는 건 좋아요.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. 근데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.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내가 다 읽어봤거든. 내가 작법서 마니아로서 다 읽어봤는데 구도는 뭐 미술이나 영화 쪽 보면 제법 있어요. 근데 연출, 만화나 웹툰 관련된 연출책은 정보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. 체계적으로 쭉 정리된 게 없고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어요. 그나마 제일 정리가 좀 이렇게 쫙 중심을 잡고 되어 있는 게 뭐다? 이제 구도라는 개념을 쪼개야 돼요.
구도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카메라 위치도 구도에 들어가고, 카메라 위치가 위냐 아래냐 옆이냐 뒤냐, 카메라 각도가 뭐 기울어져 있냐 플랫하냐, 카메라 높이가 위에서 때리냐 아래서 때리냐, 이런 것들을 일단 쪼개고 나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. 내가 원고를 그릴 때 컷을 쳤는데 카메라 위치를 어떻게 넣지, 구도를 어떻게 잡을까, 이제 요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. 마치 어느 날 내 엄지손톱 넓이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 엄지손톱 넓이는 어떤가 궁금해지는 것처럼,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웹툰을 많이 보면 그것만 보일 거예요. 정말로. 여기서 왜 카메라에 왜 이렇게 썼지? 여기서 왜 카메라가 하이앵글로 찍었지? 그것만 보일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지? 독자로서 그냥 쭉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 찍는 요 컷, 요 카메라 앵글 때문에 나는 지금 뭐라고 느끼고 있지? 아, 전체 공간을 한 번에 쭉 보면서 뭔가 좀 지금까지 막 긴장해서 보던 게 이완됐구나, 시원해졌구나, 이런 뭘 느끼겠죠?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. 연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연출 요소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 연출 요소들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어디다? 자, 여기서 일부러 웹툰 연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나, 우리가 뭘 봐야 되나, 요거를 한번 쭉 정리해놨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고 그 다음 웹툰을 많이 보는 거예요. 그러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다. 근데 그러려면 일단 뭘 한다? 1번, 원고를 일단 그려보면 내가 뭘 궁금해할지 나온다. 2번, 그 다음 웹툰을 많이 보면 많이 보는 만큼 늡니다. 물론 웹툰을 너무 많이 봤을 때 생기는 뭐 단점은 없나요? 없을 순 없어요. 당연히 있겠죠. 그런 식으로 보면 재미가 없지 않나요? 부분적으로 조금 덜 재밌을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재미로만 감상하는 상황도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눈에 계속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것들이 지금 제 원고에 다 녹아 있습니다. 카메라 위치, 조명 위치, 앵글, 구도, 연출할 때 컷 크기, 쇼트, 거리, 컷의 간격, 말풍선의 위치, 폰트 크기, 이 모든 것들. 만약에 당신이 웹툰 원고를 하고 있다면, 혹은 해봤다면, 웹툰을 보면 볼수록 분명히 만화를 많이 볼수록 늡니다. 음악을 곡을 하나 써봤다면 곡을 많이 들을수록 작곡이 늡니다. 춤을 좀 춰봤다면 댄서들 많이 볼수록 늡니다. 거기서 되게 쉽사리 영향받을까봐요. 저는 독특한 색깔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런 얘기부터 꺼내서 웹툰 작가 꿈꾸면서 웹툰을 안 본다. 그러면 얻는 거 있을 수 있어요. 뭐 독특한 개성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동시에 읽는 게 한 10배 될 겁니다. 물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100%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거대한 경향성이기 때문에 제 말을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. 재능을 가지고 이 한탄하는 분들에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, 나는 그래도 재능을 탓할 정도까지는 열심히 해봤다, 그런 얘기 하거든요. 개성에 대해서 고민할 지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보는 거 좋습니다. 그 독특한 걸 하려면 비슷한 걸 해봐야 돼요. 솔직히 JYNJ님께서 영향을 그 반대로 받네요. 다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. 보통 그렇죠? 온라인에서 뭐 작품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? 작가 나이부터 보잖아요.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좌절하고,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럼 그렇지, 나보다 역시 먼저 태어나갖고 잘하는구만, 이러고 이제 안심을 하죠. 괜찮아요. 아니 그 사람만큼 그림은 비슷하게 하겠지. 근데 그 사람만큼 안 했는데 잘 못하지 그 사람보다, 그죠? 룰루랄라. 오늘의 주제 토크, 만화를 많이 보면 정말로 늘까요? 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내가 밀린 여러분과의 소통을 좀 해야지. 그럼 이제 나 없는 동안 뭔 얘기 한 거야?